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3일과 26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방문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국이자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 국세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과 청장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진출 기업의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고 역외 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전자세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